나는 10년 넘게 다이어리를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매번 마음에 꼭 드는 다이어리를 찾는 건 어려웠다. 그런 내가 아이패드로 모든 종이를 대체했고 그동안 아쉬운 것들을 모아 2022년 전자다이어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다큐멘터리스트 시얼필름입니다. 오늘 제가 떠나볼 여행은요, 바로 이제 2022년도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은 2022년을 한번 여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쓴 건 17살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기도 쓰고 플래너도 쓰고 또 다이어리도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쓰면서 이거는 여기가 좀 아쉽고 또 이 다이어리는 좋은데 또 이건 아쉽고 해서 지금까지 뭔가 완벽하게 진짜 이거다 하는 다이어리는 저한테 없었거든요. 벌써 쓴 지도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최적의 그런 다이어리는 아직 만나지 못해서 제가 그런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다이어리로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산 만큼 아이패드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아쉬운 점들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 그래서 저 같은 프로 자기 개발러들을 위한 다이어리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도 이렇게 나누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럼 일단 다이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그럼 이제 넘겨보면 이제 2022년 달력이 나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페이지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달력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3일부터 뭐 6일까지 휴가다 하면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쳐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색깔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중요한 거는 노란색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루다 하면 이렇게 점만 찍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큰 달력에서 중요한 날짜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면 버킷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2021년에 이거를 테스트용으로 한 9월부터 12월까지 썼었는데 버킷리스트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각날 때마다 적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큰 틀에서 버킷리스트를 마구 적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불현듯 막 떠오르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목표긴 하지만 부동산 구매하기?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굉장히 즉흥적인 편이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매하기 이런 식으로 일단 쓰고 싶은 거는 몽땅 다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엄청 큰 목표인데 경제적 자유 이루기 목표는 클수록 좋으니까요. 자유 이루기. 그리고 저는 2022년에 좀 작게라도 저의 뭔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만의. 그래서 작은이라고 쓰지 맙시다. 우리 목표는 크게 사업 시작해보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를 여기다가 왕창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내 여행 많이 다니기. 뚜뚜 인터뷰 해보기 이런 식으로 막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또 Monthly Bucket List가 나옵니다. 아까 이거는 뭔가 2022년 홀 이어 동안 이제 버킷 리스트였다면 이거를 이제 좀 세분화 해보는 거예요. 이제 목표도 뭔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거를 그냥 적어두기만 하면 뭔가 세분화해서 적는 것보다 좀 덜 이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거 좋아 많으니까 일단 많이 적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여기 큰 페이지에 적었던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구매하기 저는 4월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한번 적어보는 거죠. 사업 시작해보기. 뭐 사업은 뭐 작은 사업이니까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월에 사업 시작해보기. 그리고 뭐 경제적 자유 이루기. 이건 굉장히 큰 목표니까 2022년의 목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자유 이루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 전체 버킷리스트를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적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세분화를 해보는 거. 그럼 이걸 볼 때마다 이제
1월에는 2월이 다가올 때마다 이걸 빨리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버킷리스트가 안 이룰래야 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1월이 나옵니다. 1월 먼슬리가 나오는 거죠. 먼슬리 구성은 일단 이 따옴표가 있어요. 이 따옴표는 이 달의 핵심이 되는 그런 문장을 적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는 뭐 스페인어를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스페인어 공부하기 이렇게 뭔가 1월의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버킷리스트 때 2월에 사업 시작해보기 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2월 따옴표에는 사업 꼭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달의 미션을 적어도 좋고 만약에 그 달의 미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1월 동안 새기고 싶은 그런 문장을 적는 편이에요. 새기고 싶은 문장이 예를 들어서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살자 라면 여기에다가 그 문장을 적어서 매번 이렇게 원슬리를 적을 때마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살자. 이게 이달에 새기고 싶은 그런 문장이라면 이런 따옴표에다가도 적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렇게 볼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형광펜을 치고 이 부분은 투두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이달의 투두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어, 강의, 듣기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새해 목표 세우기 이런 식으로 쭉 투두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먼슬리에다가는 그날그날 스케줄을 적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뭐 1월 3일에 영상 가편이 나와야 한다 하면 영상 가편 이런 식으로 적고요. 만약에 그 달이 중요하다 하면 저는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눈이 띄기도 하고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 저는 이렇게 회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들은 예를 들어서 7일을 살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줄을 긋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 줄을 긋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넘겨보면 이제 먼슬리에서 위클리로 넘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먼슬리에서 저희가 투두리스트를 적었죠. 여기다가 스페인어 강의 듣기. 그러면 이거를 1월의 첫 번째 주에 해야 된다 하면 여기 또 투두리스트에다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목표들이 점점점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버킷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먼슬리에서 위클리로 투두리스트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보통 여기다가 이제 다 적는 편이에요. 이 달에 해야 될 거 그리고 나서 다 적었다 하면 다음에 넘겨서 이제 각 주마다 이렇게 세분화 해주는 거죠. 이 주간에 해야 될 일을 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마다 또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치는 게 좋더라고요. 이 주간에는 스페인어 강의 듣기 이런 식으로 하루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볼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월의 첫 번째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을 쳐줍니다. 만약에 두 번째 주간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당 주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수행을 다 했다 하면 저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도 하고 찍찍 그어줍니다. 이걸 찍찍 긋게 되니까 이제 안 긁었을 때 이거를 꼭 뭔가 오늘 끝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찍찍 긋는 걸 좋아하고 다 완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욕심이 많아서 목표를 굉장히 많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하고 한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목표 세울 때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 가지만 지키면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 오류는 피하기 쉬워요. 그래서 옮겨보면 이제 일간마다 이제 일기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1월 1일 일간 일기장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오늘은 1월 1일 그리고 그날에 뭐 인상 깊었던 문장을 또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따옴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집약할 수 있는 문장도 좋아요. 뭐 우울한 날도 있겠죠. 가끔 살다 보면 우울한 날 가끔 이렇게 표정도 그려주면 그 하루가 어땠는지 잘 기록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볼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칸인데 여기는 원래 제가 2021년 거 9월, 12월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는 여기다가 투두리스트를 넣었었는데 많이 안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 필요할 때 그냥 오늘 해야 되는 거 적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넘기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해야 될 일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또 2022년 마무리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년 지금쯤에 이제 12월에 달력을 다 쓰고 나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 작성을 해놓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2022년이 어땠는지 정리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은 스페인어를 시작한 달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남겨서 2022년을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개 걸진 않았는데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서 많이 걸진 않았는데 이제 걸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1월에 1월 달력으로 넘어갈 수 있게 걸기도 했고 주간에서 1월 달력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게도 걸어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하이퍼링크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만든 2022년 다이어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2년에 이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고 또 좋은 일도 많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는 거는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